Hello，大家好，我是韩国小陈。今天我想跟你们请的歌曲是音乐诗人李健在《我是歌手》第三季演唱的《贝尔湖畔》。哎，首先还是很多朋友们给我推荐了这首歌，很谢谢你们。然后我先给大家介绍一下这首歌吧。이 곡은 리지엔이 직접 작사, 작곡, 그리고 노래까지 한 곡이라고 합니다. 이 곡은 리지엔이 마이카 호숫가에서 갔다가 쓴 곡이라고 하네요.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리지엔이 정말 말 그대로 인외의 실연이잖아요. 오늘 또 가사가 어떨지, 또 어떤 노래가 나올지 기대를 안할 수가 없죠, 여러분. 너무 깡快! 팅팅 봐! 开始. 어우, 사람들 기대하는 것 봐요, 여러분. 리지엔 짜요. 오, 피아노 너무 좋다. 멜로디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와, 목소리. 리젠 진짜 잘생겼다.
就在某一天，你忽然出现，你清澈又神秘，在贝加尔湖畔，你清澈又神秘，像贝加尔湖畔。哇，是这么唱。네여러분역시리지엔입니다제가뭐여러분도아시피제가외국인이라서가사를 100% 알아듣지못했지만은제가알아듣는가사내에서노래가사가너무좋았어요그리고좀말도안되는목소리의그런부드러워여러분혹시아시나요리지엔이그칭화다쉐의리커션출신이라고해요와진짜천재인가봐요천재가또음악을하니까말도안되는음악이또나오는것같아요너무부드럽습니다오늘약간제마음속에그런차고왔던부분이사르르녹는그런기분이라고말할까요 네너무좋은무대였습니다네그리고제가인터넷에서봤는데리제인이이곡을작곡했을때와이프분이랑같이이곡만그자리에있었다고해요그마이클옷인가요그곳에와이프분이랑같이있었다고했는데그래서이가사가좀더그렇게좀좋았던것같아요今天80分到这里了那我们下次见吧끝바이바이